이번 시간은 576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함께 보십니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번, 2번을 묶어놓습니다. 1번, 2번이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양가를 1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한주 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리고 2번, 주택건설사업 등의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 3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1번만 반응습니다.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하는 경우 국가주택공사 가로만 해놓습니다. 앞서 시간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함께 보셨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찾아가야 되고 건축허가 대상이라면 시, 군, 구청장 찾아가서 건축허가 받아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인 국가가 군인 아파트 만들게 되면 자기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긴 곤란하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국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택을 500세대 건설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장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만 지방자치단체는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특광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못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만약 공주에서 진행하게 되면 충남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천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주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대지 면적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지는 것은 충청 남도에서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계급 순으로 나누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구청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용적률이 200% 이상 돼야만 돈이 되고 200% 미만이라면 아파트를 아예 안 만듭니다. 그러면 이 200% 용적률 책정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아파트가 보통 15층에서 25층짜리 아파트이고 만약 용적률 300%라고 하면 25층에서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 200%인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20만 제곱미터를 연 면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대 규모는 25.7평, 주거지 면적은 85제곱미터에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분양 면적이 110제곱미터 2000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2000세대 사는 이런 곳이라고 하면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각종 기반틀의 설치 필요하죠. 그 기반틀을 구청장은 만든다, 못 만든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기반틀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시 구청장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반틀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제외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니라는 것만 잡아놓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번 공구별 분할 사업 찾으셨죠? 그리고 600세대라는 것만 확인하시는데 양가로 2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 동그라미 놓습니다. 577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큰 3번 양가로 2번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600세대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받았는데 미분양 사태가 염려되게 되면 공구별로 쪼개어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습니다. 공구별 요건은 각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진입 도로의 폭은 단지 내 경계 폭은 6m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는데 한 개 주택단지를 두 개 공구로 쪼개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에도 미분양 사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포기한 물량을 돈 있는 사람이, 현금 있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사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다 보니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고 언젠가 이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지금 경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 국회의원 선거 좀 지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 임박하고 나면 부동산 경기가 그때는 바닥 찍고 반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가 워낙 불경기라고 하면 1000세대, 2000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했을 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세 부도나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주택단지 절차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았지만 이곳이 분양 잘 될 곳인지 확인고자 일부에 대해서만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단 전체 중에 일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 하게 되면 그것을 뭘 한다? 공구별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한 개 공구의 세대수는 최소 얼마 이상? 3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주택단지를 1공구와 2공구로 쪼개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600세대 미만, 500세대에 걸쳐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공사 시기가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는 공구마다 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한 규모가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건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땅이 있어야만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유권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1번 잠깐 보십니다. 박스입니다. 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이들을 공공이라 표현하는데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강제 수용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 없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사익사업을 한다, 공익사업한다. 공익사업하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따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하시고 3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579페이지 맨 마지막 줄 봐주십니다. 500 옆에 페이지 맨 마지막 줄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기반사례 기부채납 옆에 페이지 기부채납입니다. 579페이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한 장 넘기십니다.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사례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채납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얘를 가로 해놓습니다. 한 15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학교시설 분담금이라 해서 500만원씩 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저 기부채납을 긍정문으로 끝낸다, 부정문으로 끝낸다.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기부채납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과 관련되어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채납은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법을 해석하게 되면 직접 관련되면 요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끝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남대문 불태우신 일산 할아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남대문 불내신 일산 할아버지 촬영 중이기 때문에 예전에 고양시 일산구에 풍동지구의 아이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 7천세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일산 할아버지 땅이 있었는데 이분이 단지 외곽에 접해 있는 곳에 단독차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회사에서는 1억 줄 테니까 팔려고 했는데 이분이 4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낫습니까? 단지 바로 옆에 단독택 형제를 가지고 있는 고깃집에서 숯불구이집에서 먹는 게 좋습니까? 숯불구이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이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단독택 개조해가지고 숯불구이집을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협의가 불성립해서 아이에서는 이거 빼버리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곳이 큰 도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해서 진입도로 내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진입도로의 폭이 만약 6m이고 그 길이가 50m라고 하면 대충 100평 정도 되는데 땅 한 평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도로 용지만 10억이거든요. 나라에서 만들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걸 떠맡기면서 사업계획 승인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자 된 아이건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눈밖에 난 분의 땅이 있죠. 그거 관통하는 도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1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이것 받고 기분 나쁘셔서 수원에 있는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각하 결정 났는데 그날 서울의 모 고궁의 화장실에 불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극구 부인하지만 이게 연관 있지 않나 그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한 몇 달 뒤에는 진짜 남대문을 불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일산 할아버지 시험에 안 나오시고요.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과도한 기반설의 설치 등에 대한 기부채납은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있습니다. 580페이지에는 5 주택건설 절차에 있고 581페이지에 양가로 2번 차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여부 줄만 쳐놓습니다. 이 말은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방금 보신 사업계획 승인은 조건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건 풀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라 한다? 재량 행위라 표현합니다. 예. 사업계획 승인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 저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586페이지 봐주십니다. 586페이지 보시게 되면 7. 사업계획 승인 취소 차시였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관련되어 1번 잠깐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택 분양 보증 줄만 쳐놓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에 7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만 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필수적 취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하다 보니 이미 입주 예정자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많은 입주 예정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택법에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필수적 건축화 취소가 존재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2, 3은 6이었습니다. 건축 허가 받고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고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 허가 받았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그때부터 6개월 경과여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화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 5년 이내에 공사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5년 동원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확인하십니다. 2번, 3번은 묶어놓습니다. 특히 3번 잠깐 해보시게 되면 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데 앞서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말 추정하셨죠.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보실 게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착수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2착입니다. 그런데 1착, 3착, 5착이란 말을 함께 보신 적이 있고 건축 신고한자는 1년에 공사 착수해야 한다.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한다? 5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한다? 5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35 빼고 135 빼고 나머지 착수는 다 몇 년? 2착입니다. 그냥 착수 건설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죄다 2착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취소 절차 등등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설계 등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한 20년에 한번 나오는데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가주십니다. 591페이지 가시게 되면 사용검사 차시였죠. 여기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이 전부 완료된 때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 한 줄 밑에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추천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건너뛰십시오.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시군구청장 59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591.
그리고 가로속에 국가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금사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관리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저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사용금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받았죠. 개발행위 허가는 준공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인 허가권자에게 준공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용검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기만큼은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받게 되면 나대지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해야 되는데 저 소유권 보전 등기 시에 들고 갈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전 등기할 때와 보전 등기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보전 등기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이 대부분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주택건설사업 결과 저 대장 만드는 자가 직접 사용검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때만큼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왜 시군구청장 도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만 해주십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593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큰 2번 차시였죠. 15일이란 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2번 사용검사 절차 거기에서 두 줄 밑에 사용검사는 신청 1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 15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시는 게 건축법의 사용 승인은 건물 한동에 대한 확인 절차로서 그 처리 기간은 7일이지만 주택법의 사용검사는 아파트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사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15일. 건축법 며칠? 7일. 둘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예 옆에다 적어놓으십시오. 주택법은 15일이고 건축법은 7일이다.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사용승인은 7일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7일, 주택법은 15일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94페이지에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매도 청구가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양가로 3번과 4번이 시험권입니다. 3번, 4번 묶음만 놓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대상 규모와 관련되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그래서 5% 미만이라는 말 하나 확인하시고 양가로 4번 보게 되면 매도 청구 기간으로서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그래서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가로 해놓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척 기간 공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어차피 시험 안 나오니까 3, 4번 묶어놔 놓습니다. 근데 제척 기간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청구권마다 제척 기간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 그것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 안 되면 책상에 적어놓고 시험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정 안 되면 시험 확실하게 나올 게 확인된다고 하면 그건 적어놓고 보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하고 지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595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사용 찾으셨죠? 수용사용 찾았습니까?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산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에 놓으시고 얘들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공공입니다. 그들이 국민대 건설하거나 국민대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경우 하늘 밑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이 국민대 건설하는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규정준용이라는 말 찾으셨죠. 두 번째 줄 보시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사업인정 추천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법에서는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도모하고자 부대사항으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룹니다. 특히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토지 수용에 관한 문제와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 채비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수용에 관한 사항들을 좀 봐주시고 국공유지와 관련되어서는 줄만 얘는 나중에 개발법을 했을 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되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 파악하시면 출제될 수 있는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잠깐 봐주실 것은 토지 수용은 토지 소유자 이사에 반하는 강제 처분으로서 국가가 공익사업인 국민대 건설사업 하는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뭐 받으면 수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 인정은 토지 수용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뭐 받으면 수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런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6개 공법 중에 4개 법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셨던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인가 받고 인가권자가 뭐하면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못 보셨지만 다음 달에는 보게 될 겁니다. 무조건 보게 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건축물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뭐한테? 세부 목록 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하고 이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는데 그 도정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받고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6개 공법 중에 토지 수용은 4개 법률이 나옵니다. 주택법에서는 언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언제? 실시계획 고시한 때. 얘는 애매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데 개발법도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데
최소한 개발법까지는 한번 봐놔야 됩니다. 너무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법은 한번 잘 이해하시면 내가 모르는 법이라 할지라도 정답 맞추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 찍어도 답을 잘 찍으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한 장 응시입니다. 596페이지에 5번 채비제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채비제는 이거 할 필요 없으시고요. 옆에 페이지에 국공이제 우선 매각 사셨죠. 딱 두 군데만 주셨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 그래서 전체 세대가 1000세대인데 500세대 이상을 주거점유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것을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환매 차시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임차일부터 2년, 2년 동일해놓습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체를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건설 동그라미해놓습니다. 지금 건설은 완공이겠습니까? 착공이겠습니까? 착공이라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순수한 건축공사 기간이 30개월 이상이거든요. 대신 앞에 부로 시작하는 땡 회사는 회장님 친척 아우님이 콘크리트 공사를 따로 하시거든요. 골조 공사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공사를 맡기다 보니 재작년에 보니 30개월 걸려야 될 아파트 건설 공사를 8개월 만에 뚝딱 해치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회사 직원들은 도급 주는 그 콘크리트 골조 공사 회사에 대해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 당하겠습니까? 갑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실 못한 거 합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1년 만에 공사 완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2년 안에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착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랑 마음이 좀 상한 사람이 부영 아파트 분야 맡게 되면 잘 됐다 하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2년 내 착공하는 것이지 완공이 아니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감사시설과 관련된 내용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 공급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사실 안 볼 겁니다. 대신 이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주택을 사업 주체가 건설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택을 분양하게 되는데 그 분양받는 자를 입주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이 하면 투기이고 내가 하면 투자이거든요. 그 투자 목적으로 여러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주택공급편에 마련하고 사업체가 갑을 관계해서 보통 갑에 위치하게 되는데 저 사업체 불법행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대신 얘가 아마 7월 8월 달까지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대충 바뀌고 난 상태에서 얘를 공부하시는 게 낫지 그전에 공부했다가는 지금 공부하는 것과 나중에 공부하는 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은 목차만 잠깐 보고 지나가십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바로 3번만 추천했습니다. 목록표 보관과 관련되어 시군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무사 있는 날부터 사용무사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상 보관하여 하며 보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 견본투이란 말 찾으셨죠? 잠깐 이해만 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내부 가구와 마감 자재를 아주 좋은 거 사용하고 3년 뒤에 실제 입주자 입주할 주택은 엉뚱한 거 설치하게 되면 그것 사기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번에 견본투이에 설치한 마감 자재의 재질이 무엇인지 표시한 마감 자재 목록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장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사용검사 이후 해당 주택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3년 전에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마감 자재와 이번에 분양받게 된 주택의 마감 자재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 사용검사부터 1년 이상 마감 자재 목록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목록표 보관 기간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찾으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근데 올해 안 바뀌면 개정 안 되면 시험거리 아니겠지만 개정만 조금 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보시니 사업체 일반인에게 일반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하나에 대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시면 공공택지란 말과 이번 공공택지 외 택지란 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란 말이 있는데 한 장 넘기시겠습니까? 606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별표 하나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학계로는 공부할 만 하십니까? 이번 시험 보고 잘 보셨어요? 얼굴에 미소만 저에게 보이시면 염화시중의 의미로 제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잘하시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론 공부하시다 보면 수요 공급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최초의 공급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거미집 이론에 따라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물건의 공급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사업체가. 공급자가. 그런데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 가격이 법으로 제한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일반적인 제도이다, 예외적인 제도이다.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 우선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급 신청한 것이죠. 그런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고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을 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곳은 공공택지.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했거나 2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판교, 동탄지구라고 하면 바로 공공택지이고요.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 분양하는 가격이 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아, 비쌉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아, 평당 1,000만 원 넘는가요? 서울에 지금 강남은 5천만 원입니다. 평당 5천만 원입니다. 하등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때에 이러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 여기 공공택지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공택지의 택지는 민영택지를 말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곳에 건설 때는 일반에 공급하는 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구분되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되어 특별히 배제하는 형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걸 확인만 해놓습니다. 가장 만만한 시험거리가 604페이지입니다. 2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예외 찾으셨죠. 1번 도시형사주택 추천하시고 그리고 3번입니다. 관광특구 동그라미 해놓으십니다. 건설 공급대는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50층부터 150m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공급되는 주거 형태인데 공급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만들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가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특구는 서울 같은 경우 잠실이나 명동, 강남역 일대를 이태원을 관광특구라는데 이 관광특구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아, 돈가치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서울 명동 쪽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 관광특구에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 외국인이 많이 모이게 되는 관광특구에는 우리의 잘 사는 사람을 보여줘야 된다. 허름하게 못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그래서 고층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특별 규정 두고 있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하단 분양가 구성 이런 것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606페이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요건이 빡세 나오거든요. 이거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뀌면 외웠던 게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지 마시고 투기가 우려되는 곳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투기과열지구 나오는데 이 투기과열지구는 작년 재정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는 볼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610페이지에 조정 대상 지역 얘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지금은 안 합니다. 얘도 숫자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헷갈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전매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전매 제한이란 말 찾으셨는데 만약 전매 제한 기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인간적으로 포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 넘기시면 613페이지에 전매 제한과 관련된 다양한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저 마음을 비워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한 장 더 넘기시면 615페이지에 양가로 3번 전매 제한의 특례 차시였죠.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전매 제한 대상이랄지라도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면 생업상 필요하다고 하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 등을 전매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 1, 2, 3만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새 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해외 이주는 이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체류는 2년 이상 외국에 머물게 된다고 하면 국내 주택 필요 없기 때문에 전매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보시게 되면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 일부를 일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전부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부부생활 도중에 취득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공유 재산이죠. 그래서 부부 생활 투자 중에 주택을 새로 분양받게 된다고 하면 그 절반은 어차피 배우자의 것이기 때문에 일부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나 해놓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그렇게 일단 공급편은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6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상사채 사셨죠? 주택상사채 보시면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만 파악하시고 1번 보시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주택공사부터 등록사업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1번만 그 페이지 맞는데요. 발행권자만 먼저 추천했습니다. 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뒤에 보시게 되면 주택으로 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현금 상환하는 것입니까? 현물 상환하는 것입니까? 현물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상환사채란 말과 토지 상환채권이란 말을 보게 될 텐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말 보게 되면 토지를 상환하는 채권으로서 얘도 현물 상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상환기간 찾으셨죠?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동그라놓습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발행일 추정했습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공급계약 체결을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 분양계약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분양계약이 바로 공급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그때까지가 상환기간이 3년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절 특별행위는 안 하시고 특별행위는 건너뛰시고 그리고 627페이지에 5장 리모델링 찾으셨는데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내실 겁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 632페이지 봐주십시오. 632페이지 찾으셨죠? 제가 첫 시간에 이행 강정을 왜 했는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지난주에 개정된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대수선형은 사용설부터 10년 경과되면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경과되고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통관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가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한민국 넘버원은 세종시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 모땡으로 시작하는 아파트가 가장 튼튼한 아파트이고 그 다음이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입니다. 그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재작년까지 안전을 하면 A등급 아니면 B등급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집집마다 망치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내력벽 같은 곳이 있다면 한 번씩 두들기면서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덕분에 재작년쯤에 재건축하기로 결정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안전단과 관련되어 A, B, C등급 나오면 재건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수령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무엇을 늘리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면적의 30% 늘릴 수 있고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으로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세대 증가형 리모델 사업은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15층 이상의 경우는 3계층을,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리모델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시행하는지 그 절차를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이것만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632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의 비율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가버립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가로 해놓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이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입주자 전체 동의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세대만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100% 동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 불가능합니다.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답은 보시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소유자 전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입주자, 사용자, 그리고 관리주체가 리모델 사업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 소유자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소유자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고, 입주자는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함께 생활하는 그 가족들을 입주자로 표현하고, 등기상의 권리자를 뭐라 한다? 소유자로 표현합니다. 입주자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 공동택이 100세대인 곳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몇 명 동의 받아야 됩니까? 몇 명? 그게 전원 동의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을 잠깐 보시니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단 전체를 전체 동원해 놓습니다. 리모델 하는 경우는 주택단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며, 75%와 5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동을 리모델 하는 경우 동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의 동의 받아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바꾸지 않을 때 주민 동의 필요한데, 그때 동의는 얼마? 3분의 2. 그리고 설립된 리모델 조합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만약 세대 증가 리모델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신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 필요하다? 75%. 저 75%라고 하면 4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하는 때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 시험에는 4분의 3이 아니라 75% 나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설립 인가시보다 허가 신청 시의 요건이 좀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조합은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설립하는 때 동의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설립한 리모델 조합이 허가 받고자 한다고 하면 또 한 번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표현 속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말 나왔을 때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본문 속에 조합 설립이 목적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려면, 이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75% 동의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시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보든지 어떤 방법으로 보여드릴 텐데,
저 동의요건을 꼭 한번 파기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